공무원, 경찰, 소방, 순원, 내신의 모든 영문법, 문법의 시인, 형용사, 부사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에 관한 문제를 같이 이번 시간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형용사, 부사의 첫 번째 시간이다, 그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형용사의 어순인데요. 순서, 어떤 식으로 형용사들이 나열되느냐는 문제다, 그죠? 자, 먼저 얘네들 all, half, both, double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형용사의 한정사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그죠? 한정사는 거, 언, 부정관사, 관사, 소유격 이런 말 앞에 나옵니다, 그죠? 이 네 단어, 그죠? 어떻게 그 우리가 형, 그 제가 어순 문제, 그죠? 이런 거 할 때 제가 뭐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일치입니다. 아하 보도라고 외우면 된다, 그랬다, 그죠? 아하 보도 더 명사 이렇게. 그리고 수사가 나오는데요. 수사가 나올 때는 그 수사의 선수가 이렇게 서기, 글 쓴 사람이죠, 그죠? 서기, 선수가 먼저 나오고 기수가 오고,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성질, 신구, 색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료하고 국적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 그죠? 명사가 뿜어주는 거 있죠? 그 명사. 명사가 명사를 뿜어주는 명사 오거나 파생 형용사, 그죠? 파생되어진 형용사가 맨 끝에 나온다는 거,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옛날 문법에 잘 나오는 거, 요즘 문법 시험에서는, 그죠?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데,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요런 부분이다, 그죠? 또, so하고 such가 결합되는 거, 그런 것들, 그죠? 어순, 그런 것들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일치하고 대명사 합계에서, 그죠? 제가 정리를 좀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자, 보죠. 올이 왔죠? 더 앞에, 그죠? 그 다음에, first two, 처음 두 개, 서수, 기수, 서기, 그죠? large heavy, older head, 그죠? wood, tool, box, 그죠? 나무로 되어진, 그죠? tool, 명사잖아요. 명사가 이렇게 꾸며준다, 그죠? 도구, 상자들. 그죠? 그래서 형용사 이 수식 하는 거, 그죠? 그, 이 순서들 나올 때,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외우시면, 잘 외우진 않지만, 하나 외우시면 될 만한 게 뭐냐면, 어떻게 된다? 아, 그죠? 먼저 수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서수, 기수 순서로다. 서기인. 그죠? 서기인. 여러분, 친구 중에 대성이 있습니까? 대성이란, 그죠? 여러분, 요즘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라든지 조금 밑에는 대성이란 친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기, 서기를 하고 있는, 그죠? 우리 회의 같은 거 할 때, 서기하는 친구인, 서기인, 누구? 대성아, 그죠? 대성아. 대소, 성질, 그죠? 세성아, 그죠? 신구. 새롭고, new old이죠? new old, 그죠? 신구의, 그죠? 신구의, 신구란 사람은 신구라는, 그죠? 색깔, 그죠? 신구의 색깔은, 그죠? 색이죠? 그죠? 신구의 색깔은 제명이야, 그죠? 그냥 서기인 대성아, 신구의 색깔은 제명이야, 그죠? 그죠? 재료,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명사 수식하면 제명이야.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되겠다. 순서로 나열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한 두 번만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시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죠? enough는 명사를 꾸며주고, 어떻게? 앞에서. 그죠? 근데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민다는 거죠. 얘네들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그죠? 어쩝니까? 그래서 enough 복수가 되지만, tall enough가, 그죠? 형용사니까 뒤에서 꾸며준다. 그죠? 뭐뭐 띵, 뭐뭐 바디가 되는 경우에는, 그죠? 뭐뭐 원, 이런 것들은 뭐 한다?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더라, 그죠?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하지만, 앞에 뭐 없이 그냥 띵즈만 되면 special이, 그죠? special이 앞에서 꾸며준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나 all, every, 재산급을 쓰고 명사를 쓰면, 그죠? every, ivy, every 되는, 그죠? 요런 말들은 뭐다? 요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밉니다. all means possible. 가능한 모든 수단, 그죠? 가능한 모든 수단. 근데 이거는 현대 영어에서, 그죠? 얘가 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단 기억할 건 뭐다? all, every, 재산급이 될 때 명사 나오면 뭐뭐 할 수 있는지, 그죠? able, IBL은 뒤에서 꾸미자.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그죠? 그 다음,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뭐다? 후치 수식되는 굳어진 말들이에요. 원래 영어는 후치 수식 언어입니다. 그죠? 전치 수식 언어가 아니고, 그죠?
이 고추식 언어인데 전치 수식 언어로 변했거든요. 언어 역사성에 의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죠. 그 허위에 쓰인 잔재에 의해서 그죠. 뭐 한다? 후치 수식으로 남아있는 경우죠. 그죠. 요 단어 4개.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브랜드 뉴. 그죠. 신상품에 브랜드 뉴. 이렇게 그죠. 뒤에서 구별진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합시다. 그죠. 다섯 개 외울 수 있겠죠. 그죠. 비형용사, 그죠? 전체사 문형이다. 이런 구조인데요. 자, 이렇게 비를 쓰고, 이것을 쓰고, 근데 이 전체사를 쓰는데, 이 전체사는 다 이 형용사에 따라서 외우시고, 얘는 그죠? 그냥 우리가, 아, 수거다 생각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비굿에, 뭐뭐뭐를 잘하다. 비굿에시죠. 그죠? 그죠? be concerned about, 걱정하다. be conscious of, 그죠? 알다. 그죠? 뭐 의도하다 be intent on 그죠 어디 어디 빠졌다 몰두하다 in 만족하다 content with 그죠 미안하다 할 때 그죠 그 다음 유사하다 similar to 수거처럼 외워서 사용해 흔하게 사용되고 그죠 얘네들이 많이 오니까 특히 그죠 문법 문제로 직접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비형용사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 투 부정사가 나오는 형식이 있는데 먼저 이승 판단 행용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승 판단 행용사라는 게 그래서 문제였는데 자 뭐 이런 단어죠, 그죠? 중요하다, 적절하다, 그죠?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 그죠? 중요하다, 적절하다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쓴다, 그죠? For him 의미상의 조어 쓴다. For him으로 for를 쓴다. 기본적으로 그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어는 뭐가 된다? for 더하기 목적격이 된다 그죠 그래서 깨달으면 된다 그는 뭐한다 이렇게 대절을 쓸 때는 뭐한다 should 더하기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 그죠 그죠 근데 뭐한다 얘가 이렇게 주어로 나가면 틀리게 된다죠 그죠 자, 두 번째 감정 형용사라는 게 있는데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는 뭐한다 for 목적격이 되고 to 정사 기본적으로 for를 쓴다 했죠. that를 쓸 때는 뭐한다? should 하기 동사 원형을 써라. 그리고 목적이 마찬가지다. 주어로 나가면 된다. 틀린 문장이 된다. 그죠? 그 다음 난이 형용사라고 했어요. 쉽다 어렵다. 난이 하니까 그죠? 난 어려운 쉬운 쉽다 그죠? 뭐, easy 뭐 hard 이런 거죠. 그죠? 쉽다 어렵다. 저 아까 감정 형용사하고 이성 판단 형용사가 뭡니까? 조동사 파트 할 때 그죠? 이 대절 구조 그죠? 그것들, 그 정리할 때 제가 감정 형용사하고 이승판 형용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나온 형용사 좀 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쉽다, 어렵다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어렵다, 그가. 그죠? 역시, for 더하기 목적격을 쓰고, 투부정사를 쓰더라. 그죠? 그래서, 어렵다, 그가 스크린을 습득하는 것, 그 다음, 어렵다. 근데 대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It is difficult, he,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 여기 주어가, 그죠? 얘가, 요, 얘가 뭐한다? 이렇게 주어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난이 형용사에서, 여기 지금 목적은 왔죠? 이 목적은 이렇게 주어로 앞으로 나와도 괜찮다. 그죠? 그녀는 어렵다. 그가 뭐하게 설득하기 어렵다. 목적으로 되는 경우는 괜찮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 우리가 동사편, 할 때도 하고 제가 부정사편 하면서 그죠 뭐 한다 사람 수식 형용사라는 걸 쓰는 경우에는 이런 구조에서 뭘 쓰더라 of 더하기 목적격을 쓰더라 자 지금까지 그죠 뭐인 경우 난이 형용사의 경우 그죠 또 뭐인 경우 감정 형용사의 경우 그죠 또 무슨 경우 이승 판단 형용사의 경우 다 뭐 썼습니까 다 그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다 for 더하기 목적격을 썼죠 그죠 아, 뭐 썼다고요? 그렇죠. 이제 보시다시피, for 더하기 목적격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for 더하기 목적격을 썼는데, 단 하나, 뭐인 경우? 그렇죠. 사람 수식하는 형용사, 그죠? 사람 수식하는 형용사, 그죠? 이 구조, 그죠? 이 구조. 제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죠? 중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중동사 파트 했거든요. 그때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올 때는 이런 형용사죠, 그죠? 이 형용사의 경우는 뭐 한다? of 더하기 목적격을 써서, 그죠? it is kind of him 이라고 쓰고, 이 경우는 어쩌야 된다? 그렇죠. 여기 가능하다는 거죠. 주어로, 그죠? 얘가 주어라서 his kind가 되는 거죠.
다른, 그죠? 얘들이 뭐인 경우? 많이. 감정. 그죠? 이성, 판단. 전부 다 뭐다?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성, 판단, 사람 수식 형용사, 그죠? 사람 수식 형용사에 쓰면 가능하다, 그죠? 이 사람 수식 형용사가 많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 수식 형용사가 많지만, 한번 보시고 몇 번만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93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93페이지 보시면, 여기 쭉 노는 사람 수식 형용사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그죠? 오가 맞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요거 한 서너 번만 읽어보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단어들이고요. 또 뭐다? 아, 다 사람 수식 형용사라는 걸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다? 얘네들을 쓰면 되겠죠, 그죠? 외워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서너 번만 지금, 그죠? 이번 시간 공부하시고 나서요. 공부하시면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형용사들이, 그죠? 달라진다. 그 문장의 형태가.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명사와 수식하는 형용사의 호응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번씩 지금 시험에 나오면 까다로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죠? 자, 새, 그죠? 이런 것들. 막 이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요, 교육, 이런 거, 비율, 이런 거 막 나오죠. 그죠?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죠? 어떻게 된다? 뭐 쓰지 말고, 뭐 쓰지 말고, 그죠? 뭐, expensive라든지, cheap이라는 이런 단어 쓰지 말고, 뭘 쓰라? 그렇죠. 그죠? 뭘 쓰라? 이런 단어와 호응을 이루려면 뭐 한다? high와 low로서 사용해라. 특히, 그죠? 뭐 한다? 그죠? 프라이, 가격. 그죠? 아니면 속도, 빠르다. 그죠? 속도. 그죠? 이런 말이다. 속도가 높다 해야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죠? 스피드 패스트 하는 게 아니고, 스피드를 패스트 하면 안 되죠. 스피드가 슬로우 하면 안 되고, 스피드가 하이다, 스피드가 로우 해야 된다. 그죠? 이런 단어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그죠? 레이트. 이런 거 헷갈리는 단어들. 그죠? 교육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높이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이런 단어들 좀 외워보셔서 쓰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그 가격은 expensive. 가격이 expensive 한 게 아니죠.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가격은 그냥 expensive 하지 말고 가격이 높다고 해야 된다. 그죠? 높아서 high라고 써야지. 그죠? expensive 쓰면 되니까 틀렸고요. 그 가격은 높다. 맞잖아요. 이렇게. 높다 할 때 high를 쓰면 된다. 그런데 그냥 이런 말 없이 그냥 펜이 비싸요 할 때는 그죠? expensive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차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는 아까 다른 거죠? 라지하고 스몰. 아까는 뭐니까 하이로우로 간다면 이건 라지하고 스몰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양, 뭐, 그죠? 수입, 비용 이런 것들. 그죠? 넘버 숫자, 인구 이런 단어들이 뭐가 된다? 라지와 스몰이지 매니로 쓰면 안 된다. 그죠? 매니로. 매니, 퓨. 그죠? 머치, 리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죠? 인도네시아는 가지고 있다. 큰 인구죠. Many population 아니고, 그죠? Large population 이라고 이렇게 호응을 이룬다는 거. 요 단어들, 호응을 이룬 단어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